아, 시래기를 깔고 날콩을 얹은 다음 누치를 올리고 매콤하게 찜을 해먹어도 맛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아이고, 참. 네, 안녕하세요. 어르신 뵈러 왔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아, 저요, 영천이지, 머리도. 저요. 머리 하얗죠, 뭐, 그렇지. 이렇게 아주. 내 머리하고 비슷하네. 이건 누가 지게를 지어요? 내가 져요. 아이고, 웬일이셔? 이게 뭐가 들었어요, 지금? 진짜요, 이거 내가 숲 팔려가려고. 아, 옛날에 숲 팔던 시절에 예, 그거?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일어나죠. 왜 기운을 쓰셔, 이렇게? 예, 아유, 나 그렇게 기운이 쓰잖아요. 어, 그래 아, 말이야. 접으시려고 좀? 나처럼 해보세요. 난 잘 못해. 아니, 해보세요, 좀. 응? 해볼 수는 있지. 이거 봐, 이거 저거서 안 돼. 응, 안 돼. 아유, 이거 못 일어나지. 왜냐면 나도 잘 지는데, 너무 이 어깨거리가 지어서. 이렇게 뚱뚱하게 입으셨으니 그렇지. 뚱뚱이 쭉 얼어 죽으려고 얇게 지게지려고 무슨 얇게 입고 나오나? 아이 벗고 좀 접어요 좀. 들어가. 잔소리 말고. 잔소리 말고 들어가자고. 아니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셔? 82요. 아유 대단하셔. 겨울이면 좁쌀로 떡을 해서 두고 먹곤 했습니다. 괜찮아요. 이렇게 쪄서 네. 이제 짐이 오르냐 저 수리치를 여기다 넣었다가 뜸이 들은 다음에 이제 절구깨로 찌어야지. 절구깨로 찌어야 바로 위에 시루를 얹고 접사를 찝니다. 여기에 수리치나무를 데쳐서 넣고 한 번 더 찐 다음 절구에 넣고 쳐서 떡을 만듭니다. 떡을 보관할 때는 벌집에서 나오는 벌밀을 바릅니다. 지방을 이렇게 놔둬서 이게 벌밀이라는 거예요. 그 저기 벌 아, 벌통에 있는 거 그게 밀이죠? 예. 그래가지고서 이거를 이렇게 떡에다가 이렇게 들지름을 넣어서 이렇게 해서 저 활이다 네 개요. 네 개 가져오면 떡이 맛있고 붙지도 않아요. 맞아. 바로 위에 두었더니 이렇게 벌밀이 물처럼 녹았네요. 이 벌밀과 기름을 섞어 떡에 바르면 맛도 좋고 잘 굽지를 않는다는군요. 쫄깃하면서도 고소한 접살 수리치 떡은 출출한 겨울밤 더없이 좋은 간식거리였습니다. 떡이 굳으면 화로에 구워 먹곤 했습니다. 딱딱하게 굳어 납작해진 떡이 숯불에 한껏 부풀어 오르며 노릇노릇 구워지면 금방 만들어 먹었을 때와는 또 다른 고소한 맛이 일품입니다. 이게 술에 서너 마리씩 했잖아 아주 빌려서 아주 그래가지고 얼고 놓고 겨울에 구워 먹었지. 아니 서너 마리인데도 모자라? 그럼요. 식구가 많으니까 요즘은 한 말만 해도 먹을 사람이 없어. 화로에 숯이 담겨 들어오니 방 안 가득 온기가 퍼지고 구운 떡 하나에 시름을 풀어놓습니다. 이거 무슨 집에서 알려놓고 야 얘들아 심심하니 군방 구워 먹어라. 응? 저 옥수수 구워 먹어라. 감자 고구마 구워라 말이야. 이게 다. 그리고 이걸 가운데 놓으면은 왜 그렇게 안정이 되는지 몰라. 훈훈하잖아요. 훈훈하기도 하고 네. 얼굴이 이렇게 마주 보게 되고 말이야. 근데 이거 없을 때는 공허하고 어디 기댈 데도 없고 말이야. 그죠? 그래도 여기는 이 강원도는 집과 집 사이가 모두 멀어서 네. 이렇게 만나면 그냥 웃음만 나고 서로 좋고 이런 거에 내리고 네. 그게 강원도의 네. 특색이에요. 화로가 하나 있음으로써 이게 참 행복하네요. 아궁이도 화로도 이젠 사라져가는 추억이